안녕하세요, 니콜의 맘대로 차.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도 이어서 이어지는 from idioms from head to toe 중에 마우스 편입니다. 어떤 것들이 마우스 편에 또 나오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마우스도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표현 한번 가보실까요? My heart was in my mouth. My heart was in my mouth. 내 심장이 어디에 있었어? 입에 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예, 바로 겁에 질려서 아주 무척 무서워서 혼났어 이런 표현인데요. 왜 심장이 입에 가 있을까요?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어서 입까지 입까지 뛰어 올라갔어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너무 무서울 때 My heart was in my mouth. 공포 영화나 뭐 엄마가한테 혼나서 무서웠을 때일까요? 예,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을 때 My heart was in my mouth. 그럴 때 씁니다. 예, 알아두시고요. 다음 편 He has a big mouth. 오, 큰 입을 가지고 있네요. 왜요? 너무 입이 싸서 너무 허풍쟁이야. Big mouth. 이렇게 소문 따위를 퍼뜨리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He has a big mouth. 이렇게 씁니다. Big mouth. 별로 안 좋겠죠? 허풍이니까. 자, 그 다음 표현도 그렇습니다. She is such a motor mouth. Such a motor mouth. 아, motor mouth는 모터 마우스니까 엄청 따다다다 거리는 거죠. 우리 표현에도. 그래서 수다쟁이야. 그녀는 엄청 빠르게 지속적으로 말할 때 She is such a motor mouth. 여자만 이러나요? 주로 여자에게 많이 그런가요? She is such a motor mouth. Big mouth.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네요. 네, 마우스에 관한 표현 이런 거에 많죠. 다음 표현 한번 가보실게요.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너의 돈을 입이 있는 곳에 갖다 대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말에 책임을 지다라는 말인데요. 즉 돈은 money라고 나왔지만 책임을 뜻해요. 그래서 입에다 책임을 넣어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책임져. 네 한 말에 책임져. 이럴 때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우스에 관한 표현 쉽고도 좀 어려운 거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써야 할 표현 많네요. 한번 보시죠. 다음 표현. Jim is shooting his mouth off at the teacher. Shooting. 쏘네요. His mouth를 어디에다? At the teacher. teacher에다가 쐈네요. 즉 어떻게 됐어요? 짐은 쌤에게 입을 함부로 놀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쏴대는 거 이거를 Jim is shooting his mouth off at the teacher. 함부로 말할 때 얘기합니다. 자, next. I'm going to make him eat his words. I'm going to make him eat his words. 그의 말을 먹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좀 뭔가요. 그가 이전에 했던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이네요. 자기가 한 말을 먹게 만드니까 인정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I'm going to make him eat his word. 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자기가 한 말 먹게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next. 이제 이 표현도 많이 써요.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너는 말을 바로 내가 내 입에서 막 나오려던 한 말을 했어. 이런 말이니까 내가 하려던 말을 막 했네. 네가 했네. 이런 말이에요.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예, 맞장구 칠 때 하는 말이죠. 내가 하려던 말 네가 했으니까.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이 말도 많이 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next 표현. I put my food in my mouth. Put food. 헷갈리죠? P, F 발음 잘 하셔야죠. I put my foot in my mouth. 오, 내가 발을 내 입에 넣었네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말실수를 했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단 말인 거죠. I put my foot in my mouth. 이렇게 됐네요. 예, 마우스의 표현도 다음 시간에 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떠신가요?
많이 쓰이던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번에 구독해주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